화재로 21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 병원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마구잡이 불법 행위를 통해 돈을 벌어왔는데 그동안에 받은 600억 원의 요양급여를 토해내도록 했고 병원은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장성의 요양병원. 서류상 이사 6명이 의료법인을 세워 의사 9명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자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가짜 이사진을 내세워 의료법인을 만들고 병원 5개를 세웠던 겁니다. 병원 이사장인 이 씨가 효사랑 병원 등 의료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며 실제로 서류에 등록된 이사에게 연락을 취해봤더니 실질적 이사장 54살 이모 씨의 지시로 병원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털어놓습니다. 개인 자금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법망을 피해 문을 연 뒤에는 비자금 마련과 돈벌이가 시작됐습니다. 약사를 두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출근하게 한 뒤 간호 조무사를 시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조제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서류상으로만 병원을 여러 개 차리기도 했습니다. 전부 요양급여를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가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의료법인이 받아온 의료비 618억 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병원을 폐쇄 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